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 안심을 이용한 까르파치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까르파치오를 만들어 가지고 빵 사이에 넣어 가지고 육회버거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자, 그럼 바로 가보시죠. 까르파치오는 그냥 생고기로 하는 버전도 있고 겉을 한번 시어링하는 버전도 있는데 당일 도축이나 최소 전날 도축한 육회용 고기가 아닌 이상은 저는 썰려진 단면을 한번 익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심을 시어링할 때 이 허브를 발라서 할 건데요. 이탈리안 파슬리, 로즈마리, 타임, 이게 다 없어도 돼요. 타임만 있어도 되는데 그래도 생걸로 하셔야 됩니다. 말린 건 안 돼요, 생걸로. 자, 그럼 바로 다져보겠습니다. 자, 다 다진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빼놓고, 자, 저는 미국산 안심이에요. 이거는 제가 직접 손질한 거라서 날짜랑 출처를 제가 제대로 확신하고 알 수 있는 거고, 웬만하면은 수입이면 그만큼 오래 걸렸으니까 웬만하면 한우를 쓰세요. 최대한 신선하고 도축 일자나 그런 게 최대한 짧을수록 좋거든요. 생고기로 먹어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에 오일을 발라서 허브를 묻혀줄게요. 올리브 오일. 여기에다가 이제 잘 뿌려서 다 발라주면 됩니다. 이런 거 하시기 전에 도마랑 칼은 확실하게 소독을 하고 만드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후추만 좀 더 뿌려줄게요. 여기서 보통 소금을 많이 뿌려요. 여기서 소금을 많이 뿌리는데 그러면은 요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삼투압 때문에 육즙이 줄줄 나오거든요. 플레이팅 할 때도 계속 육즙이 나오고, 그래서 핏물 흥건하게 보이면 안 이쁘잖아요. 저는 제일 마지막에 소금을 뿌립니다. 자, 그럼 한번 요거를 겉을 한번 시어링 해줄게요. 자, 빠르게 겉만 시어링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뜨거운 상태로 넣어야 돼요. 뭐 천천히 익혀지고 이런 거 안 됩니다. 너무 오래 두지 않을게요. 짧으면 15초, 길면은 뭐 30초 안으로 돌려줘야 돼요. 끝났습니다. 이 정도만 익히면 돼요. 스테이크처럼 크러스트를 입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전상 익혀주는 거예요. 안전상. 자, 살짝 식혀준 다음에 랩핑을 해줍니다. 짱짱하게 말아야 돼요. 짱짱하게. 짱짱하죠? 이렇게 이제 냉동실에 한 1시간 정도 넣어줄게요. 한 2, 3시간 정도 완전 얼려가지고 슬라이서로 써는 방법도 있지만 집에서는 슬라이서가 없기 때문에 1시간 정도만 차갑게 식혀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가게 오픈할 시간이 다 돼서 아직 한 30분밖에 안 됐는데 한번 썰어 볼게요. 이게 어차피 육절기로 깡깡하게 얼려놓고 슬라이스 할 거 아니면은 그냥 차갑게 식혀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자, 요런 느낌이고요. 자, 잘랐는데 이 정도로 두꺼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너무 얇게 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칼로 고기를 밀어 가지고 이렇게 얇게 만들면 됩니다. 자, 정말 얇게 하는 분도 있고 식감 있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게
고기니까 그래도 너무 얇게 하지 말고 식감이 있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뭐 요 정도 두께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까르파초를 자 이거보다 좀 더 균일하고 이쁘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육절기가 없을 때는 일단 뭐 가능한 최대한 얇게 썰어 보시고 이게 덜 얼리면은 썰다가 요렇게 안심 같은 경우는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왜 문제 없는지는 이따가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타닥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겉에 시어링만 딱 되고 안까지 익히지 않은 거예요. 생고기입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뭐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퉁퉁퉁퉁 해서 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런 종이 호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살살살 너무 세게 말고 살살살 해도 잘 밀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까르파초 같은 느낌이 확 날 거예요. 이 두께는 자기 취향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까르파초 느낌이 나죠. 이렇게 전 조금 더 얇게 해볼게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밀면 되거든요. 짠 이렇게 하시면은 얇고 이쁜 까르파초가 나옵니다. 아까랑 두께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해서 몇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올려줄게요. 자 요렇게 완성됐고요. 이제 여기다가 올리브오일을 뿌려주고 그다음 소금. 소금은 이제 처음 뿌리는 거예요. 처음. 그다음 신선한 와일드 루꼴라. 여기에 뭐 굳이 루꼴라 아니더라도 뭐 그냥 어린잎 채소 이런 거 마트 가면 있잖아요. 그런 거 쓰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레몬. 자 이렇게 되면은 까르파초 완성입니다. 짠. 여기에 뭐 취향대로 이제 뭐 더 많이 올려 드시면 되는데 소금, 레몬, 루꼴라, 그다음 안심. 요게 최고입니다, 솔직히. 자, 이대로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는데 저는 요거를 이제 말아 가지고 햄버거랑 같이 한번 먹어 볼게요. 자, 이거를 말아 줄게요. 소고기 롤이 됐죠? 미니번에 올리고요. 원래 파르미지아노를 아까 전에 그렇게 펼쳤을 때 깔아주는데 저는 햄버거를 만들 거라서 위에 올려줄게요.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덮어줍니다. 자 이러면은 까르파초 육회버거 완성.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고기 보고 상상이 안 가시죠? 크게 한 입. 아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진짜 애매한데 뭔가 고기가 아니고 쫀득쫀득한 뭐를 넣어서 먹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루꼴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와 루꼴라랑 기가 막힙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에 마요네즈 조금 넣어서 먹어도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마요네즈. 마요네즈. 자, 먹어봐. 야, 이거 마요네즈 찌네. 위에 올려 보니까. 하나도 안 이상하지, 고기 육회. 완전 맛있습니다. 자, 요거 하자마자 바로 첫 손님 와가지고,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또 재밌고 신선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